1년에 1200개 이상의 집을 소개시켜드리는 대한민국 1등 분양 채널 반갑습니다. 하마TV 여기 인천 서구에 나와있는 너구리입니다. 오늘의 현장 여기 테라스입니다. 이 테라스가 이 집은 상당히 좋아요. 테라스 평수 크기만 거의 5평 정도. 오늘 소개시켜드릴 집은 복층이거든요. 여기만 테라스가 있는 게 아니라 위에도 또 테라스가 있습니다. 하나는 실내, 하나는 실외 테라스가 있습니다. 실내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집 보러 가시죠. 1년에 1200개의 집 소개 하우스마트 하마TV.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총 4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는 곳이에요. 1층하고 이게 복층이 남아있는데요. 네. 1층 마당 쓰는 곳이 있고 이렇게 복층으로 쓰는 곳이 있습니다. 둘 다 잔여 남았고요. 기존가가 거의 6억이었어요. 6억 2천, 6억 3천 이 정도 되었는데 과감하게 잔여 마감 5억 7천대. 가성비 상당히 좋은 집이에요. 전실 길다랗게 되어 있고요. 신발장에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한쪽으로는 하나씩 하나씩, 그리고 양쪽으로 해갖고 여섯 개 있었고 총 여덟 개. 이쪽에 벤치 마련되어 있습니다. 거울 대형 사이즈 들어가 있으니까요. 나가시기 전에 옷 매무새 확인 가능하고요. 터치식이에요. 일괄 소등 버튼. 자, 그리고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이 문이 스윙도 이렇게 안쪽, 바깥쪽으로 열릴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복층이 이 집은 상당히 고급스럽게 잘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시면은 바로 양옆으로 해갖고 이 오른쪽에가 이제 메인 욕실, 왼쪽이 요 2번 방인데 욕실부터. 욕실 들어왔고요. 욕실 또한 되게 길다란 구조예요. 완전 호텔식이네요. 네, 상당히 길다란 구조고 이 안쪽에 있는 수전들이 전부 다 매립식입니다. 장단점이 있는데요. 장점은 깔끔하다. 단점은 만약에 고장나면 다 뜯어내야 된다. 네, 이런 단점이 좀 있긴 한데 미관상은 상당히 고급스러워요. 그리고 유리 파티션도 상당히 넓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 공간도 되게 넓어서 저희 그 바깥팀장님, 뚱뚱하신 바깥팀장님이 왔다 갔다 거리셔도 배 걸릴 걱정이 없는. 저는 그리고 원래 파티션은 배는 안 걸리는데. 아, 그래요? 네. 자, 그리고 가운데에는 변기가 이렇게 비치가 잘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이 집은 꺾여있는 시계, 물이 안 튀게끔 꺾여있는 형식 되어 있고 호텔 같은데 보시면 이런 좀 고급스러운 호텔 느낌. 안 가시잖아요. 안 가봤고 잘 모르는데. 자, 그리고 거울 여기 따로 놔져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고급스럽네요. 그리고 여기가 턱이 없어요. 전체적으로 다 턱이 없습니다. 자, 메인 욕실 봤고요. 반대편에 있는 여기 2번 방 한번 볼게요. 2번 방입니다. 사이즈가 이쪽이 3m 20. 자, 그리고 한쪽 이쪽 면이 2m 80. 사이즈가 상당히 좋아요. 환기창이 있는데요. 바깥에 보시면은 뻥 뚫려 있어요. 예. 지금도 보여요. 뒤쪽하고 앞쪽이 전부 다 여기는 다 뚫려 있는 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마통풍 이런 거 잘 되고요. 환기 상당히 잘 되는 구조입니다. 위에 에어컨 옵션으로 되어 있어요. 2번 방 맞고요. 이런 중간중간에 이런 코너 쪽 보잖아요. 전부 다 타일이에요. 이런 공간을 전부 다 타일로 마감을 해놨습니다. 벽지를 안 썼어요. 거의 벽지를 최소화시켰어요. 1층 구간은 거의 벽지를 최소화시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실. 이야. 거실인데 사이즈 한번 볼게요. 5m. 5m. 네, 사이즈가 상당히 큽니다. 그 테라스 그쵸. 5m네요? 네, 똑같아요. 와, 똑같습니다. 대박이다. 네. 그리고 이쪽 보시면은 웬만한 큰 거실이 아니면은 이런 식의 소파 구성을 잘 안 해요. 맞아요. 네, 거실 자체가 워낙에 크다 보니까는 이런 소파를 놔도 작지가 않습니다. 티테이블 놨는데도 지금 앞에 공간이 그렇죠. 엄청 상당하네. 네. 그리고 바닥하고 벽면 쪽에 있는 타일들 있죠. 네. 전부 다 스페인산. 앞쪽에 있는 여기 테라스 공간을 좀 말씀드릴게요. 네. 여기는 실내 테라스 공간. 거진 5평 정도가 되고요. 양쪽으로 보시면은 전원 콘센트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전기 제품 다 쓸 수가 있고 있고요. 그리고 앞에 보시면은 산조망이잖아요. 여기 폴딩 도어예요. 이렇게 열립니다. 오늘은 좀 비가 와서 지금 채광이나 이런 게 안 보이실 텐데 여기가 정남향집입니다. 네, 정남향집이기 때문에 그리고 해가 상당히 저 산에는 누가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는 진입로가 등산로가 없는 그런 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진짜 좋다. 비 올 때는 실내를 쓰시면 되고 그쵸. 비가 안 올 때는 실외를 쓰시면 되고 그거예요. 바로 설명이.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이 이제 주방인데요. 여기가 방이 5개짜리 집이 있고요. 복층이 있고요. 방이 4개인 곳이 있는데 이 집은 방이 4개예요. 방이 5개인 집 같은 경우에는 주방 공간이 작아지고 이쪽에 방이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네. 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주방을 엄청 키워놨습니다. 주방 진짜 이거 너무 큰 거 아니야? 이거? 주방이 지금 여기 끝에서 제가 냉장고 있는 데까지만 한번 재보면 냉장고 있는 데까지가 5m예요. 바로 길이가 상당히
크고요. 그리고 이 공간도 너무 커요. 네, 넉넉해요, 솔직히. 보통 주방 여기서 끝나는데. 그렇죠. 야, 이거 뭐야. 이거. 여기서만 끝나는 구간도 있어요. 맞아요. 근데 지금 이게 큰 디귿자. 보시면은 여기도 아일랜드 식탁도 의자를 이렇게 대충 놨는데도 3개 정도. 기본. 적어도 6명은 앉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공간도 넓으니까는 조리하시는데 뭐 불편함 없을 거고. 옵션 사항이 많습니다. 여기 인덕션, 삼성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식기세척기 옵션 들어가고요. 싱크 볼이 두 개예요. 하나는 뭐 메인, 하나는 그냥 서브 두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워시타워, 이것도 옵션입니다. 이 워시타워가 안쪽으로 들어가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안쪽에 그게 있어요. 보조 주방가처럼 보조 이게 싱크대가 있어요. 싱크 볼이 있어요. 싱크 볼. 그래서 이게 거기에 안 들어갔어. 미관상 보면은 이렇게 있는 것도 느낌은 괜찮은데 이게 안쪽으로 들어가면 좀 더 괜찮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쵸 그쵸. 근데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으니까 이렇게 만들어놨으니까. 네. 자, 그리고 냉장고, 베개 이것도 옵션입니다. 네. 여기에 에어컨 하나 옵션 있고요. 이거는 거실 방향, 요 에어컨 하나는 주방 방향, 에어컨 두 개. 자, 그리고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와 볼게요. 다용도실인데 이 다용도실이 이렇게 보조 싱크가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다가 인덕션 같은 거나 그런 갖다 놓고 냄새 나는 거는 솔직히 여기서 굽고 여기서 간단하게 설거지하고 뭐 그러셔도 될 것 같고 뭐 그런 용도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솔직히 얘기해서 배관이 이쪽에 있어갖고 만약에 저게 싫다고 하시면은 이거 철거하시고 여기 아래 배관 있거든요. 네. 이쪽으로 해서 세탁기 위치 두셔도 상관없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네. 뒤에 보시면은 창호가 엄청 큽니다. 이거 학교 아니에요? 여거 고등학교. 저기 이 고등학교 옆으로였고 저쪽에 보이는 거 초등학교. 옆에 있는 요 산 바로 옆에 네. 있거든요. 중학교. 안방. 네. 안방. 안방인데 안방이 사이즈가 되게 좋게 빠졌어요. 한번 볼게요. 이쪽 면이 3m 90. 3m 90? 응. 자, 이쪽 면이 4m 20. 킹 사이즈도 넣어도 돼요. 공간이... 그리고 안쪽에는 이렇게 파져 있거든요. 야. 저희 구독자 세 분이 여기 살고 계세요. 이 집에 살고 계시는데 다 복층 살지는 않지만 다 기준층 살고 계시지만은 기준층은 똑같거든요. 거의 네? 느낌이. 근데 여기 안방 보시면은 안방은 거의 다 붙박이로 하시더라고요. 엄청 큰 침대 두셨는데 그 다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이 앞쪽에 TV를 두셨어요. 아, 맞아요. 예. TV가 여기도 있고 거실에도 있고. 맞아요. 자, 그리고 여기가 안방 욕실. 안방 욕실도 메인하고 똑같아요. 다른 게 하나도 없이 똑같고 오히려 안방 욕실에는 환기창이 돼 있어요. 메인은 없는데 안방에는 환기창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이런 다 구성품 같은 거는 다 동일하게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안방 봤고요. 이제 1층 다 봤습니다. 올라가는 그 공간 아래에는 이렇게 여분의 공간이 있어요. 자, 뭐 여기다 짐 같은 거 넣으시면 좋고요. 소리 안 들리죠? 옹벽이네. 골조입니다. 골조. 골조. 아. 목조로 한 게 아니라 골조 구조예요. 아, 진짜 튼튼하다. 네, 처음부터 질 때부터 시멘트 있잖아요. 시멘트로 했고 철골 구조로 했기 때문에 아주 단단하고요. 그리고 계단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대리석 마감. 그리고 여기 난간은 철제 난간으로 고급스럽게 했고요. 피나요? 어디요? 복층 공간도 되게 높아요. 자, 사이즈 위에 친구가 거의 2m 40에서 35 이 정도 나오거든요. 당연히 여름 때는 좀 낮을 수밖에 없는데 기본적으로 어딜 가셔도 웬만하게 다 쓰면서 다닐 수가 있는 구조. 그리고 아쉽게도 복층에는 에어컨은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에어컨은 설치할 수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차례차례 방부터 설명드릴게요. 자, 이쪽 방부터 세 번째 3번 방이라고 할게요. 사이즈가 우선 이쪽 길이가 3m 50, 이쪽 길이가 2m 80. 꺾여 있는 쪽이 이쪽 기준 했을 때 저한테 이렇게 다는 건데 네. 제가 170 조금 넘거든요. 에이. 웬만한 성인분이 쓰시기에는 나쁘지 않은 크기. 오, 네. 너무 이뻐요 방이. 그리고 아이들이면 되게 좋아할 수밖에 맞아, 없는 맞아. 포인트가 있는데 여기로 네. 안쪽으로 들어와 볼래요? 아이들이면 이런 구조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이 나만의 이렇게 안쪽에 있는 공간. 네, 이런 공간. 애기들한테는 되게 재밌는 공간이 될 것 같아요. 이거 아디트도 쓰면 애들 그렇죠. 좋아하더라고요. 그렇죠. 방 하나 보셨고요. 이쪽으로 넘어오면은 이제 방이 있고요. 이쪽에 또 욕실이 있는데 이쪽 방부터 한번 볼게요. 야. 자, 방들이 우선 사이즈가 전부 다 괜찮아. 사이즈가 이쪽이 2m 90, 이쪽이 3m 20. 사이즈 상당히 좋고요. 환기창 같은 거 다 마련해놨고요. 책상으로 딱 앉아서 쓰시기 괜찮을 것 같아. 많이 키 크시면이야 당연히 불편하겠지만 거의 대한민국 평균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제가 슈퍼싱글 지금 뒀는데
더 큰 침대 두셔도 돼요. 반대편에 있는 여기가 욕실인데요. 메인 욕실 똑같네요. 다 똑같아요. 메인부터 안방 위에 복층에 있는 욕실까지 전부 다 똑같다. 아, 저기도 메리식으로 되어 있다. 네, 제일 중요한 건 고. 고가 높아. 전체적인 마감이나 구성품 전부 다 동일해요. 복층에 있는 욕실 봤고요. 네. 자, 이쪽에 오면은 또 공간이 이렇게 있어요. 야, 이건 주방 공간이구나. 네, 이쪽에다가 주방으로 쓰셔도 되고요. 여기다 인덕션 하나만 만들면은 충분히 되거든요. 그런 용도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파우더 공간. 씻고 나오셔서 여기서 드라이기 말리시고 여기다가 뭐 속옷이나 이런 거 둡고 여기서 하셔도 되잖아요. 여기다가 문을 만들잖아요. 네. 그럼 여기 또 하나의 방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에요. 복층의 거실인데요. 거실 사이즈가 괜찮습니다. 그리고 위에 창 마련되어 있고요. 사용 면적을 넓힐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여기는 영화 보면 진짜 좋겠다. 네,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렇게 해놓고 요즘에는 빔 프로젝트나 이런 거 많잖아요. 네. 이렇게 하고 이렇게 켜놔도 좋을 것 같아요. 이쪽으로 나가면은 야, 테라스가 이렇게 테라스가 뭐야? 있는데 이거 옥상이에요? 죄송한데 오늘 비가 와서 제가 여기 나가기가 좀 그래요. 아니 그러면 양말 벗고 나가요. 예? 네? 자, 이렇게 나오면은 바로 외부 테라스가 또 있어요. 야, 이거 딱 적당하게 활용할 수 있는데요? 규모가 외부 테라스에 이런 거 놔도 돼. 이거 커. 이거 옵션 아니에요? 이거요? 뭐 뛰어가진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들고 내려가서 여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그리고 앞쪽에는 숲이 있고요. 이 뒤쪽에는 뻥 뚫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쪽에 보시면은 학교들 착착착. 그 거실 안쪽에 다용도실 근방이구나. 그렇죠. 아. 고등학교, 초등학교, 저 옆에 중학교 이렇게 되어 있는 너무 좋은데? 학생권. 그리고 이 정도의 평수에 테라스면은 웬만한 거 하시고 싶은 거 다 하실 수가 있고 뭐 고기 파티라든지 이런 거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늘처럼 비 올 때는 어디? 아래에 있는 테라스. 아, 비가 안 올 때는 어디? 위에 있는 테라스. 이렇게 테라스.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년에 1200개의 집 속에 하우스마트 하마TV.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인천 서구 당하동에 위치해 있고요. 당하동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 지하철역 기준 말씀드리면요, 독정역, 완정역 이 사이 부분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제일 먼 중학교 기준으로 했을 때 도보로 10분 정도 걸릴 것 같고요. 나머지는 그거보다 덜 걸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대형 마트는 이마트, 롯데마트 있는데요, 각각 걸어서 갔을 경우에는 한 10분, 차로는 5분 내외 거리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집의 최대 장점은 이렇게 정남향의 숲세권에다가 학교가 가까운 학세권인 집이 이 집의 최대 장점이고요. 그리고 지하철역도 가깝다는 것도 한몫합니다. 기존에 이 집이 문의가 많이 왔었는데요, 구입이 힘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분양가였거든요. 근데 이 분양가가 많이 저렴해졌습니다. 입주금도 확 내려왔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지금 6억 2,500 이 정도 했어요. 비싸다. 자, 근데 지금 5억 7천대. 아. 네, 그 정도 내려왔고요. 입주금도 거의 한 1억 5천에서 한 1억 3,4천 이 정도 필요했거든요. 7천이면 가능합니다. 내려온 만큼. 네, 7천이면 가능해요. 그만큼 입주금도 좀 저렴하게 내려왔고요. 그리고 분양가도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는 좀 도전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숲세권하고 학교 가까운 곳 찾으신다면 오늘의 이 집 꼭 기억하셨다가 위쪽에 있는 매물번호 보고 연락주세요. 저 너구리가 친절하게 상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현장이 도움이 됐다고 하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하마TV 너구리는 또 다른 꿀매물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